그래서 배준호 읽기 연습입니다. I'm a 10-year-old girl.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뜻이요? 예. 아, 나는 10살 소녀입니다. 그렇죠. 10살 먹은 여자아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아, 참. 그래서 나는 10살 먹은 여자입니다가 뭐였더라? I'm a 10-year-old girl. I'm a 10-year-old girl. 계속해서. I can't understand my father. Can't understand my father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해할 수 없다. 나의 아빠를.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해보겠죠? 자, 나의 아빠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그렇죠. 그러면 너는 누구를 이해할 수가 없니?라고 묻고 싶다면 who?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를 찾아보면 누가 내가 뭐 한다? 이해할 수가 없다. I can't understand. 그래서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하다시 양념식 캔이죠. 양아네 무슨 하다시 물론 있긴 한데 이거 양념식 아니에요? 맞아요. 누가 다 표시해 볼까요? 누가 내가 뭐 한다? 이해할 수가 없다. 양념식의 종류는 뭐뭐 할 것이다. will 뭐뭐 할수 있다. can 뭐뭐 할지도 모른다. may 왜?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뒤에 무슨 시 온다. 하다시 오고 쉬는 be 동사면 be의 형태 원래 모습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너는 누구를 이해할 수 없니 하고 싶으면 그냥 여기도 그냥 텐트로 써요? 누구를 이해할 수 있니가 아니고 이해할 수 없니잖아. 네. 그래서 넌 누구를 이해 못하겠니? Who can't you understand? 오케이. 여기에 I가 you로 바뀌고 you can understand가 you can't understand가 can't you understand? can't가 you 앞으로 넘어가면 물음표 붙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네. 너는 누구를 이해 못하겠니? Who can't you understand? 오케이. 그래서 뭐라 물어봤더니 Who can understand? 오케이. 자, 얘가 뭐로 바뀌어야 된다니까. Who can you Who understand? can't you Who can't understand you? you understand? 그랬더니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I can't understand my father. 오케이. 나의 아빠를. 아빠 이해 안 된다 했으니까. 아.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금 여기는 현재 이해를 못하겠다 했고요. 현재 이해 못하는 이유는 과거에 아빠가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과거 시제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I was surfing the internet. I was surfing the internet. 근데 인터넷은 서핑이 아니라 쇼핑이죠. 그거는 서핑인가? 물건 살때 쇼핑이고요. 이것저것 뒤져보는 건 쇼핑이 아니고 서핑이고요. 서핑이에요? 서핑. 근데 지금 서핑이라고 되어있는데. 나는 쇼핑하는 중이었다. 그 인터넷.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뭐 만들어 볼 거냐? 무엇을? 아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는 중이야. What? 그래서 너뭐 하고 있었어? What you 너뭐 하고 있는 중이었어? What are you doing? 여기에 were가 있는데 얘는 무슨 뭐에 무슨 형? 어레 과거형이죠. 과거형. 넌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니? Are you? What are you doing? 너 What 지금 are 뭐 하는 you 중이니? doing? 네?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학교에서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요. 배웠죠. 지금 뭐 하는 중이니까 이거 썼는데 과거에 뭐 하는 중이었니? 하려니까 이거 왜? What were you doing? 너뭐 하고 있었어? What are you doing? 아래에 과거형 쓰니까 과거에 뭐 하고 있는 중인지 묻는 거죠. 응.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뭐 하고 있는 중이었었니? What
are you doing? What were you doing? What were you doing? 그랬더니 나는 서핑 중이었다. I was surfing. 무엇을? The internet. The internet. The internet. I was surfing the internet. 이랑 모음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헷갈려요. 예, 네,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렇죠?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I was winning. And my favorite game. And my favorite game. 왜 뜻은? 나는 이기는 중이었다. 내가 나의 가장 매우 좋아하는 게임에서. 그렇죠. 됐습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면 얘는 이제 이렇게 볼 거예요. 무엇을? 어디에서? 오, 그렇지. 어디에서인데 이것만 궁금합니다.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야? 무엇에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이었고요. 그래서 너는 무엇에서 이기는 중이었니? What you were winning at? Yeah, I was winning. Were you winning? B 동사 여기에 you니까 you랑 어울리는 건 were가 됐고요. 너는 이기는 중이었다. You were winning. 너는 이기는 중이었니? Were you winning? 너는 이기는 중이었다. You were winning. 너는 이기는 중이었니? Were you winning? 그러니까 너는 무엇에서 이기고 있는 중이었니? What were you winning at? 됐습니까? 네. 오케이. 시간이 없네요.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I was winning at What were you winning at? 그랬더니 나는 이기고 있는 중이었다. I was winning 어디에서? At my favorite game. Okay, 다 못했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다음은